안녕하세요. 닥터 유유태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나 감다, 나의 감량 다지기입니다. 정확하게는 내가 하는 감량 다지기이죠. 감량은 말 그대로 체중 감량을 말합니다. 다지기는 내가 뺀 체중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. 이게 이제 다지기이죠. 내가 하는, 이 중요한데요.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은 이제 이런 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. 남이 해주는 관리를 내가 따로 한다.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따로 하는 거죠. 또뭐 식품이라든지 약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시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효과를 받는 것이죠. 이거 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. 따라서 받기가 아니고 내가 하기입니다. 나감다는 목표와 기간을 정해서 하는 한시적 훈련입니다. 식단 지키기 또는 습관 만들기가 아니고 한시적 훈련이죠. 새로 시작할 때는 닥터유는 5kg 감량 다지기를 한달반 만에 할 것을 권장합니다. 네, 5kg 감량 다지기는요, 거의 뭐 대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. 훈련을 마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. 첫 번째 감량 능력, 두 번째 다지기 능력. 이렇게 능력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체중을 더 빼야 되겠다. 그러면은 추가 감량 다지기를 또 쉽게 할수 있겠죠. 능력이 생겼으니까 뭐 5kg을 목표로 해도 되고요. 아니면은 더 올려서 10kg을 목표로 해도 됩니다. 훈련의 결과는요, 내 몸이 알아서입니다. 내 몸이 알아서의 반대말은 내가 알아서이죠. 네, 내가 알아서 체중에 신경을 쓰고 뭐 자주 잰다든지, 네, 조금 먹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궁금해한다든지, 내가 체중에 신경을 쓰는 거죠. 또 내가 먹기에 또 신경을 씁니다. 가려 먹고 골라 먹고 덜 먹으려고 하고, 네, 이게 이제 내가 알아서이죠. 더 나아가서는요, 평생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작심을 합니다. 이게 내가 알아서입니다. 반면에 내 몸이 알아서는요, 나는 체중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. 나는 그냥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다.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됩니다. 그래도요, 내 몸이 알아서 내 체중을 그대로 유지해주죠. 나감다는요, 쉽고 건강합니다. 훈련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들리시죠?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, 의외로 쉽습니다. 나감다는 부작용이 없죠. 내가 네, 한 만큼 거두는 거니까 네,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더 나아가서 나감다는요, 내 몸을 알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을 배양시켜 줍니다. 다이어트가 아닌 내가 하는 훈련입니다. 그 결과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고요, 나는 내가 만든 내 몸을 즐기시면 됩니다.